안녕하세요, 여러분. 아르테미스 희진 하슬입니다. 클레오스 서울. 들어가기 전부터 굉장히 고급진 느낌이 나는데요. 지하로. 여기가 건물이 워낙 커가지고. 근데 건물이 되게 예쁘거든? 실내랑 뭔가 다 너 스타일이지. 포토스팟이야 다. 다 지금 여기서 나 지금 인스타 사진 찍고 있잖아. 어, 또 완전 전시회네 완전? 응. 오, 민감함. 민감함. 아, 민감함이 키워드래요. 어? 책도 있어. 어, 저 뭐야? 뭐야? 궁금해.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너무 궁금해. 이거 뭐야? 이거 보세요, 여러분. 진짜 궁금해. 열어봐, 아~ 너의 민감함. 오, 오, 하솔 언니는 어, 뭐가 제일 아, 민감해? 나의 민감함. 어, 있다. 있어? 어. 태도. 아. 그러니까. 나의 태도가 무너진다? 그럼 그날은 굉장히 민감한 날이야. 에티튜드 센시티브. 오, 아, 아, 이렇게 돼 있구나. 태도에 나만 민감함? 어제와 다른 너의 태도. 같은 장소에서도 다른 너의 태도. 같은 시간에서도 다른 너의 태도. 모두 일관성을 갖자. 아, 맞아. 이게 중요해. 일관성을 가져야 되는 게 중요하다. 맞아, 맞아, 맞아. 맨날 초심의 마음으로 하자라는 것도 같은 거야.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는 거지. 이게 되게 고민 상담해주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나만 민감? 이거 리비 갖다 주고 싶다. 리비 갖다 주자. 왜냐면 저희 김리비라는 멤버가 멤버들 중에 조금 민감한 편이에요. 근데 본인도 그거 되게 약간 재밌게 풀어내는데 이거 리비한테 갖다 주자. 하나 선물로 주자. 와, 재밌다. 우리 안녕. 하슬이에요. 어, 진짜 정말 오랜 기다림 끝에 아르테미스로 이렇게 다시 찾아뵙게 됐는데 이번 앨범도 너무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긴 기간에 버틸 수 있었던 건 정말 우리들 그리고 우리 오빛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정말 잘 버텨서 또 새로운 가수의 길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들한테 약속을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있는데 표현을 많이 하겠다고 약속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저의 모든 것을 숨김없이 표현을 해보자면은 일단은 아르테미스가 데뷔하기까지 정말 긴 시간이 걸렸는데 그 시간을 견뎌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저를 믿고 따라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를 해주고 싶고요. 약간 제형이 되게 독특해요. 우와. 진짜로 흘러내리지 않았다. 우와. 맞아요? 푸딩 같아. 이거 보들 보들. 이거 근데 진짜지. 어? 진짜 보들 보들하지. 너무 보들 보들하지. 그럼 이것도 하나 담을게. 왜 이렇게 피부하던데 언니? 그렇지. 너무 좋아. 약간 선크림 같지가 않아. 어, 로션 같아. 어, 근데 약간 미백도 좀 된다. 그러게. 오, 좋다. 미대요 여러분. 이거 필수템 거기. 어, 근데 진짜 너무 좋다. 내 원픽.
이거는 딱 발라보면 알잖아. 어, 그 알지. 이거 여기 위에다가 베이스해도 진짜 잘 먹을 딱 그 제형. 예, 이것도 이제 비건 제품인 거죠. 너무 좋다. 너무 좋다. 근데 일단 무조건 난 이거는 담아야 될 것 같아. 이게 아까 저희가 들어올 때 봤던 파란색 앰플이거든요. 나 안 담을 수가. 두껍게 막 많이 바르는 거 안 좋아해서 앰플을 진짜 많이 바르. 그러니까 앰플을 막 두 번씩 발라. 독특한 게 진짜 이 파란. 너무 예뻐. 그니까 유리구슬 예뻐. 유리구슬. 약간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셨지? 그니까. 두 방울에 진짜 다 진짜 다 담아 버렸어요. 아니 근데 저희가 최대한 줄이고 줄여봤는데. 어쩔 수 없었어요. 다 맘에 들어서. 일단 우리 멤버들 고생했다는 의미로 선물로. 저희 오더아이 서클 3명 멤버들한테 잘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벤트야 무슨. 그니까. 너무 예쁜데? 너무 예뻐. 진짜 뭐지? 와. 나 이런 거 감동받아. 그니까. 이거 아까 그거 그 색깔이랑 똑같다. 앰플. 익숙한 맛. 근데 향이. 근데 훨씬. 향이 훨씬 세. 나 지금 너무 좋아. 이 나의 릴렉싱이 되는 것 같은 느낌. 릴렉싱 단. 아쉽다. 우리가 또 지금까지. 하루도 못 쉬었지 거의. 와 진짜 지금 거의 한 달 동안. 한 달 넘었지 언니. 우리 거의 하루에 한 2시간 자고. 맞아. 많이 자봤자 4시간? 근데 이런 시간이 너무 필요했다. 맛있어? 아 내가 이거 색깔 보니까 생각이 난 건데 나 그때 되게 감동받았었다. 응원봉 색깔 다 바꿀 수 있잖아. 근데 팬들이 다 파란 색깔로 맞춰온 거야. 기억나? 그때 나는 그 색깔이 하나로 맞춰져 있다는 그거를 광경을 봤었을 때 너무 감동받은 거야. 팬들끼리 얼마나 그걸 했겠어. 맞아. 우리 색깔 맞추자고. 맞아. 그리고 이게 되게 인원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팬들도 이제 오면은 100명 많은데 200명까지 되는데 이거 한 색깔로 맞추기 진짜 맞아 맞지? 어려워. 누구 한 명 이제 딴 색깔 키면은 맞아. 내가 좋아하는 멤버 색깔 키고 막 이러면은 근데 약간 이번 활동 내내 근데 그런 사람 하나도 없었다. 맞아. 거기서 좀 약간 그런 생각 들었어. 우리 다 함께 성장했구나. 우리 팬도 함께 성장했구나. 그런 거에 이제 감동 포인트다. 진짜 솔직한 심정은 거의 제가 이번 버추얼 엔젤로 무대를 서기까지 한 2년 정도가 걸렸더라고요. 근데 모드하우스에 들어오기 전까지는 솔직히 중간에 이 길이 내 길이 아닌가? 그만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되게 많이 들었는데 그때도 팬분들이랑 소통 어플로 소통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팬분들이 계속 그래도 너는 가수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우리가 옆에서 계속 서포트 해주겠다. 막 이런 말들로 어떻게든 버텨서 지금 아르테미스까지 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상하다. 아르테미스가 드디어 1년 만에 나왔다는 게 오래 걸렸지. 너무 오래 걸렸어가지고. 나 그냥 진짜 멤버들이랑 할 수 있는 게 너무 감사한 일인 것 같아. 그리고 내가 어제 대표님한테도 연락을 하긴 했는데 솔직히 제 데뷔가 쉬운 일은 마냥 쉬운 일은 아니잖아. 그래서 솔직히 제 데뷔에 기대감도 있었지만 두려움도 너무 그치, 항상 공존을 했었다고 이제 연락을 주셨거든. 근데 결론적으로는 너의 그 도전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증명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아 이번 활동이. 그래서 너무 뿌듯하다. 맞아. 솔직히 얘기하면은 그때 당시의 심정으로는 사실 아르테미스라는 팀으로 나올 수 있을지라는 것에 대한 좀 불확실한 것도 많았었고 좀 두려운 게 항상 많았던 것 같아요. 내가 다시 무대에서 노래를 할 수 있을까? 그때가 마지막이 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들로 약간 좀 하루하루를 지냈었던 것 같아요. 네. 이번에 스파클을 많이 썼잖아. 너의 그 지분이 가사가. 근데 나는 너 솔로 앨범 때부터 가사 진짜 잘 쓴다 생각하긴 했어. 진짜? 그 너 비디오 게임이었나? 그거를 너 쇼케이스에서 나 이런 거에 영감 받고 썼어야 하는데 진짜 약간 나는 되게 엄청 딥하게 생각해야 가사가 나오는 스타일인데 넌 되게 약간 파란색? 약간 이거 보고 그냥 배달음식? 약간 이러고 쓰잖아. 그리고 난 약간 진짜 신기하다 이런 생각했거든.
진짜. 근데 스파클도 사실 이게 뭔가 나는 그게 있는 것 같아. 하나가 딱 떠오르지 않으면은 그 뒤에가 진행이 아예 안 되거나 아니면 하나 딱 떠올라서 진행이 원활하게 되거나 약간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근데 스파클은 좀 빠르게 됐던 것 중 하나였어. 왜냐면은 일단 원래 노래 제목이 스너글이었었잖아. 근데 이게 스너글이 뭔가 딱 꽂히는 게 없어가지고 스파클로 이제 제목을 바꾸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키워드들이 계속 생각이 나고 스파클이라고 내가 딱 정해놓으니까 그래서 약간 더 애정이 많이 가긴 해 확실히. 그래 보여. 아르테미스가 되면서 가장 달라진 부분은 이제 진짜 제가 앨범에 관여를 하기 시작했다라는 건 것 같아요. 그 전에는 사실 그냥 회사에서 뭔가 음악을 가져와 주시고 가사를 주시고 안무를 받아와 주시고 해서 그냥 저는 그냥 플레이어 입장이었었거든요. 플레이어로서 그냥 회사가 시키는 것을 잘 해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입장이었다면은 아르테미스로서는 저희 멤버들 모두가 다 포함이 되는 거지만 함께 같이 만들어 나가고 있다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회사에서도 저희의 의견을 전적으로 존중해 주시고 수용도 많이 해주시고 가사 작업뿐만이 아니고 뭐 저희가 송캠프도 하면서 작곡도 이제 막 배워보려고 하고 있고 뭔가 전반적인 뭐 앨범 틀의 컨셉이라던가 이런 것들도 다 저희의 손을 한 번씩은 거쳐가기 때문에 그 점이 가장 좀 차이점인 것 같아요. 이제 진짜 아티스트로서 성장하고 있는 듯한 느낌? 나는 되게 샘플링에서 우리 세 곡이 나왔잖아. 그 곡들을 솔직히 조금 걱정했었어. 아 그래? 원곡이 워낙 약간 딱 색깔이 있다 보니까 플라스틱 캔디 같은 경우는 장르도 너무 확실해 버린 곡이어서 얘를 하는 게 뭔가 더 좋은 곡이 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보다 너무 좋은 곡이다. 언니 최애곡인가? 캔디 크러쉬가? 난 캔디 크러쉬가 제일 좋은 것도 있고 좋은 이유는 계속 말하지만 멤버들 그 합이 너무 잘 맞았어. 음색의 합이 너무 잘 맞았고 맞아 보컬을 확실히 딱 그냥 뽐낼 수 있는 맞아 우리 이렇게 노래 불러요 우리 노래 좀 해요 우리 노래 좀 해요 일부러 얘기 안 하고 있었는데 전 이런 거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좀 그런 걸 뽐낼 수 있는 그런 느낌이긴 해 캔디 크러쉬는 아 그리고 캔디 크러쉬는 호불호가 갈릴 수가 없어 맞아 이거는 다 좋아하는 장르고 그 심지어는 다른 작곡가님들마저도 캔디 크러쉬가 최애곡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거는 난 진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한 번, 진짜 딱 한 번만 들어봤으면 좋겠다, 진짜로. 딱 한 번, 이게 캔디 크러쉬를 안 들은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듣는 사람은 없어, 이 노래는 진짜로. 맞아, 맞아. 진짜 좋아. 너 뭐가 최애야, 지금은? 지금 요즘에 나는 원래 옛날에 캔디 크러쉬가 좀 최애였었다가 버터플라이 이펙트로 바뀌었거든. 근데 맞아.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약간 들으면 들을수록 약간 거기 빨려들어. 맞아. 그리고 난 진짜 평소에도 너무 자주 들어, 그 노래를. 버터플라이 이펙트는. 왜냐면은 너무 우리의 고유한 색깔이 너무 잘 묻어나 있어. 맞아. 그리고 그 비트도 그렇고 이런 신스들 악기들이 좀 아이돌스럽지 않다 해야 되나? 맞아. 아이돌 수록곡에서는 진짜 전혀 들어보지 못한 바이브여가지고 그래서 난 좀 그게 되게 새롭게 다가오는 것 같아 그 노래가 내가 그랬어 SNS에 업로드할 때도 넣었잖아 버터플라이 이펙트? 아니 나는 그리고 뭔가 이번 앨범이 회사도 대표님도 진짜 올인했다는 생각이 드는 게 버터플라이 이펙트도 리메이크 곡이잖아 맞아 하려고 대표님이 계속 6년 전부터 되게 제작한 그룹이 많으니까 어떤 그룹에 썼어도 될 거였는데 끝까지 약간 가지고 계시다가 그러게 좀 감동 포인트다 난 그래서 그때 약간 되게 감동받았어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않고 왜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헤어진 세월이 있었잖아 대표님과 그치 꽤 오래됐잖아 네. 근데 그 세월 동안 이거를 끝까지 잡고 있었다는 게 되게 약간 감동이었어 그 생각은 못했네 또 좋아하는 노래 있어? 나는 솔직히 버추얼 엔젤은 빼놓을 수가 없다 이거는 너무 원탑이어서 그냥 자연스럽게 약간, 배제되는 것 같아 배제되고 수록곡 중에 고르는 좀 그런 느낌? 버추얼 엔젤도 나 그 행복이란 줄 장난 이거 있잖아 이거를 녹음하고 나서 대표님한테 바로 연락이 왔어 그 다음에 자기는 여기 약간 미쳤다 너무 약간 녹음을 잘했다 진짜? 그랬는데 솔직히 나는 잘 모르겠었어 근데 또 팬들이 팬사인이 올 때마다 소통 어플이 계속 그 파트가 너무 좋다고 한 거니까 또 카톡 보냈지 귀 인정해드릴게요 세미 귀 인정해드릴게요 이러고 버추얼 엔젤은 어떻게 보면 제 데뷔 타이틀이니까 너무 어려운 거야
어떤 장르의 느낌? 그리고 맨 처음에 막 멤버들이랑 회사랑 막 이런 타이틀 어떤 느낌 하면 좋을까 막 미팅을 할 때도 난 뭔가 계속 내가 얘기했던 게 이 아르테미스만의 약간 세련된? 이걸 좀 되게 가져갔으면 좋겠다 했는데 내가 생각한 것과는 완전 다른 세련됨을 가져오셨어. 아 맞아 맞아. 어 그래서 너무 좋았어. 팬들도 너무 좋아해주고. 일단 멤버들한테 너무 고마운 게 저희는 정말 아직까지도 서로에게 쓴소리를 해주는 게 전 너무 좀 고마운 일이라고 좀 생각을 해요.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정말 제가 녹음을 할 때도 그냥 녹음을 하고 서로 모니터를 해서 정말 이 부분 너가 좀 더 이렇게 부르면 잘 나올 것 같아. 여기는 좀 뭐 여기 춤은 좀 더 너가 이렇게 추면 예쁠 것 같아. 이런 식으로 서로 이렇게 조언을 많이 해주는데 솔직한 얘기를 감추지 않고 해주는 게 전 너무 고맙고 되게 사소한 부분을 잘 챙겨줘요 멤버들이. 그걸 이제 기분 안 나쁘게 잘 하는 것도 약간 맞아. 능력인 것 같아. 맞아 맞아. 난 그래서 너무 좋아. 맞아 너무 좋아. 재밌어. 재밌어. 근데 일단 첫 번째로 약간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생각보다 아르테미스 하슬이 지나면 잘 모르죠. 아직까지. 아 맞아 맞아. 이달의 소녀 희진 하슬하면 아시는데 아직까지 그러니까 이 앞에 어떻게 보면 팀명만 바뀌었는데도 되게 낯설어 하시는 팬분들이나 처음 우리를 이제 아시는 분들이 그래가지고 좀 이 채널을 통해서 저희는 이달의 소녀였던 아르테미스의 희진이고요. 하슬입니다. 네. 난 근데 아르테미스 의미도 난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 대표님 진짜 아이디어 인정합니다 라고 했던 그 문구 중에 하나가 아르테미스 호라는 그 실제 나사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로켓 쏘고 하는 거. 근데 그 아르테미스 호의 목적이 루나 게이트라고 달을 이렇게 오고 가는 그런 게이트 프로젝트를 한다고 하더라고. 그런 의미도 있는 거야. 우리가. 근데 그런 거 어디서 알아오시는 그러니까. 거야? 난 진짜 궁금해. 달의 여신이기도 하면서 우리는 루나 게이트를 넘나드는 그런 사람들인 거지. 그래서 나는 이 약간 팀 설명을 들으면서 이것도 약간 운명이라는 생각이 들어. 어떻게 보면 루나 게이트라는 게 실제로 있는 것도? 진짜? 진짜 약간 너무 신기해. 그래서 진짜 약간 운명이다. 맞아. 이거는 그런 생각도 들고 이거 진짜 그때 엄청 저희도 긴장을 했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4월 1일 날 아르테미스라는 이름이 오픈이 되고 페이지가 오픈이 됐었을 때 팬분들이 처음에는 의심을 하셨었어요. 하필 날짜도 4월 1일이다 보니까 만우절로 뭐 장난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들이 많았는데 홈페이지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음악이 나왔잖아요. 원래 알던 부분보다 더 길게. 그래서 이제 팬분들이 하나둘씩 진짜 믿기 시작한 거죠. 그때 당시에 너무 저는 떨렸는데 그 팬분들의 감정을 좀 온전히 이해할 수 있었던 게 좀 울컥했다? 저희 이제 다시 진짜로 시작을 해요 라고 내던진 거잖아요. 네, 공지를. 그때 되게 울컥하면서 여러 가지 감정이 참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긴장도 많이 되고 떨리기도 하고 행복하기도 하고. 네. 언니는 앞으로 아르테미스가 어떤 그룹이 되고 싶어요? 나는 일단 매 앨범마다 보여줄 수 있는 팀으로는 이런 모습이지만 희진으로서는 이런 모습이고 하슬으로서는 이런 모습이고 이런 것도 더 이렇게 각인이 됐으면 이런 다양한 색깔이 모여서 아르테미스예요 라는 게 딱 보여줬으면 좋겠어. 약간 아티스트인 거지. 아이돌 그룹이 아닌 아티스트. 우리 뮤직비디오도 약간 그런 마인드로 만들었잖아. 그런 거? 너는? 나도 진짜 이것도 너무 그러고 싶어. 나도 각자의 색깔도 너무 뚜렷하게 있고 아르테미스만의 색깔도 있고 나 같은 경우에는 많은 사람들한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아티스트가 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는 음악도 음악이지만 나는 어떻게 보면은 온 대중분들 아니면 어쩌면 전 세계 해외 분들까지 우리의 그런 서사라던가 스토리들을 다 이제 아시잖아.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몇 년 동안이나 겪어왔는데도 결국에는 다시 일어서잖아. 그치 그치. 그래서 나는 많은 분들이 그냥 안 되는 건 없다. 해보면은 결국에는 안 되는 건 절대 없고. 맞아. 일단 해봐라. 뭐든 좀 그런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 그래서 그만큼 더 약간 해외도 많이 다니면서 큰 무대도 너무 많이 서보고 싶고. 파이팅 하자. 잘 될 거야. 우린 잘 될 거야. 맞아. 더 잘 될 거야. 맞아. 화이팅. 화이팅. 아르르 화이팅. 자. 아르 아르 아르팅.
조금만 제가 아팠거나 속상한 일이 있으면 기프티콘이라도 하나 보내주고 누구 한 명 아프면 우르르 가가지고 막 괜찮다 뭐 힘들면 우리가 하겠다 막 이런 식으로 서로 많이 의지가 솔직히 예전보다 지금 더 의지가 많이 되는 것 같아서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진짜 멤버들한테 진심을 다해서 얘기하자면 아르테미스여서 너무 행복하고요. 저희 멤버들 3명 1명 진짜 하슬 언니랑 정은 언니랑 진솔 언니랑 예림이랑 이렇게 다섯 명이서 한 팀을 할 수 있었다는 거 그리고 지금 할 수 있다는 게 전 정말 복받은 사람인 것 같고요. 좀 힘든 일도 많았는데 결국에는 나와 같은 뜻으로 한 곳의 목표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 번 더 뭉쳐주어서 너무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싶어요. 아, 사랑해.